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셔보지만 그 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갈증만 더해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여 이 생수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여인이 6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자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십니다. 여인은 이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물까지 달라는 것이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해가 안 되는 요구입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 있어도 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아십니다. 창공에 있어도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일해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처음 남편과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는 여자가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눈밖에 나면 막바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찾아가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여인은 살기 위하여 무서운 고통도 참아야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인생살이의 폐인이 되어 종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섯 남편을 거친 더러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죄로 얼룩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양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여인을 찔렀습니다. 눈동자에는 한설인 그늘만이 가득했습니다. 웃음 뒤에는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할 뿐 누구도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탄한 삶을 살면서 뚜렷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결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만이 눈을 가립니다. 남을 내려다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결국은 그 그물에 자기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식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한 자기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대답은 빨리 안 나왔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눈길 앞에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겨우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남편이 없다는 말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자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여인의 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생활을 질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시시콜콜하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만 시인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를 죄로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목자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보고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가족 식구대로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죄가 앗아간 생명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자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의인의 피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로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피만이 권능이 있으므로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포용하십니다. 용서한 것에 대하여는 결코 죄로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용서함 받은 사실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 마귀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괴로움과 죄책감이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통해 용서받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피하여 정오에 물길러 나왔던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용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는 와보라 라며 외쳤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물도 깃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시는 생수를 구했지만 그녀가 원하던 것보다 더 큰 생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고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변화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자녀가 알고 남편이 압니다. 못 숨깁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다릅니다.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매일같이 넘쳐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죄가 많아도 좋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보혈로 씻겨주시고 깨끗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여인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미심쩍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얻고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 생명수를 마신 것처럼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